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HB 투자그룹의 방승재 실장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급등락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먼저 급등락 새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네, 세 가지 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제주은행인데요. 오늘 18% 이상의 상승 흐름 나타냅니다. 6,950원대까지 터치 나왔고 GS글로벌 14% 이상의 상승 흐름, 그리고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만나봤지만은 애플 이슈와 엮이면서 오늘 시장에서 5% 가까운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네, 상승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 꽤 많은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GS글로벌을 조금 열심히 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전일 뉴욕 증시에 이제 아무래도 1% 상승을 좀 보여주다가 은행주들의 좀 실적이 뭐 상회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좋은 흐름도 이어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애플의 고용 이슈가 또 나오면서 기술주들의 하락이 시장 하락을 좀 이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마의 성격이 더 짙은 모습을 국내 장에서도 또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이제 가스프롬이죠. 그래서 불가항력 선언했다는 이슈 때문에 좀 부각이 되지 않았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공급량 축소로 인해서 유럽에서 에너지난이 우려되는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 석탄 발전을 좀 강화할 것이라는 좀 전망에 영향을 좀 보이면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원자재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의 좀 좋은 모습이 2월, 3월 이렇게 이어졌는데요. 가격 전략은 좀 짧게 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등락이 아무래도 좀 심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슈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급락이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선물 가격 지수를 조금씩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것을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느 정도를 좀 보면 좋을까요? 지금으로서는 뭔가 접근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비중 자체는 조금 조심히 좀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매수가는 3,500원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4,250원, 그리고 손절가는 3,250원 정도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GS글로벌 오늘 시장에서 급락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와 엮이면서 하락세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매수 권역이다. 3,500원대를 보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4,250원대까지 보면 좋겠다라는 투자 의견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새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어떤 종목들이 수급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까요?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세 가지 종목 올라와 있는데 PI 첨단 소재 5% 이상의 상승 흐름, 그리고 에코프로가 요즘에는 에코프로 BM보다 더 잘 갑니다. 오늘 시장에서 85,900원대까지 터치가 나왔고요. 현재 구간에서 9% 이상의 상승 흐름, 그리고 SL 부품주이죠. 오늘 시장에서 3% 이상의 상승 흐름 현재 나타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수급이 나오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PI 첨단 소재, 에코프로, SL 현재 좀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PI 첨단 소재를 좀 유심히 보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어떤 이슈랑 좀 현재 엮여 있습니까? 일단 소재 종목 같은 경우에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PI 첨단 소재, 즉 소재주들이 좋은 모습을 사실 보여주다가 작년 3분기까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이런 이슈 때문에 좀 낙폭이 과한 지금 현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뭔가 정말 한 번에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씩 담아보시는 전략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2분기 말 출하량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러한 이슈들도 지금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판가 인상으로 인한 회복 기대감, 그러한 기대감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3분기 북미 스마트폰 업체 납품 본격화로 좀 마진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저는 조금씩 담아보는 전략을 단기적인 보다는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해서 3, 4분기 정도를 바라보시는 게 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PI 첨단 소재의 경우에는 사실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사실 최근엔 경기 침체 이슈가 엮이면서 주가가 살짝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선이 더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매수가 그리고 손절가 현재 목표가까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졌을 때 눌림목으로 접근해 보는 방법이 좋기는 하지만 일단은 종가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종가로 먼저 소량 담아 보시는 전략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4만 원 정도로 드리고 손절가는 3만 1,000원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종목을 만나보고 왔잖아요. 네, PI 첨단 소재, 에코프로, SL까지 만나보고 왔는데 결국에는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로 이렇게 좀 선정을 해본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어떤 세 가지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은 아무래도 제가 지금 추천드렸던 PI 첨단 소재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의 BM에 좀 반대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는 하는데 특별한 이슈가 크게 뭐 부각이 되거나 그런 점에 있어서 상승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지금은 그래도 조심스럽게 PI 첨단 소재 쪽으로 좀 관심을 돌리는 걸 좀 저는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SL 같은 경우는 사실 부품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 부품주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네. 부품주는 어떻게 보세요? 부품주는 제 자동차 전방 산업 자체가 아무래도 수요는 계속해서 지속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공급망 이슈가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뭔가 바로바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금리 인상의 그런 기조에 좀 맞춰서 접근하는 전략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도 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도 조금 맞춰서 접근해 보시는 전략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I 첨단 소재 에코프로 그리고 SL까지 만나보고 왔는데 지금까지 사실 출연을 하셨던 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SL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는 좋지 않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다. 라면서 4만 원대를 목표가로 보면 되고 오늘 시장에서 종가를 현재 매수가로 보면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테마로 묶인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테마 3끼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세 가지 테마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시장 장 초반부터 꽤 잘 갔던 업종입니다. 원격 의료 이 업종이 오늘 시장에서 1.7% 이상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사실 이러한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종합상사와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갑니다. 오늘 시장에서 3% 이상의 상승 그리고 비철금속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1.6% 이상의 업종 상승력 현재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 가지 업종, 원격 의료, 종합상사, 그리고 비철금속까지 만나보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업종을 가장 좀 중점적으로 보고 계세요? 지금 코로나 확진이, 재확진이 더 늘어나고 있고 확진자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원격으로나 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다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조금 다뤄보지 않은 비철금속 쪽을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선택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은 이슈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이런 원격 의료 관련 업종들도 잘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철금속 관련 이슈에 좀 주목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오늘 이제 제닛 옐런 장관이 방한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희토류와 우리 태양광 패널 그리고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한 협의를 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아무래도 비철금속 이런 테마가 형성된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원자재 가격도 다시 한번 바닥을 딛고 좀 올라서는 모습, 그런 선물 가격도 좀 유심 있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비철금속 쪽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서 비철금속을 선택을 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티플렉스라는 종목을 저는 좀 가져와 봤는데요.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업종 대비 좀 저평가 매력도가 지금 가격에 굉장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1개월째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슈나 테마에 의해서 접근을 한다라기보다는 저평가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전 티플렉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네, 맞습니다.
이 종목이 잘 갈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이긴 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아까 전에 저평가라고 했는데 사실 저평가를 조금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은 꽤 많거든요. 네. PBR도 있을 수 있고 퍼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흐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현재 저평가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이제, 그 부분도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업종 퍼 대비를 저는 좀 유심 있게 보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비교를 했을 때 업종 퍼 대비 좀 낮다라고 판단이 들고 또한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감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 부재인데 이제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좀 작기는 하지만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좀 담고 있는 모습이 가장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시장에서 부각되는 건요. 이후에 뉴스로서 나왔을 경우에 거래량이 실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부터 이미 외국인들은 좀 순매수로 대응을 하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티플렉스를 좀 뭐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퍼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지금 잠시만요. 확인을 한 번 더. 네, 지금 제가 보기로는 일단 동종업종 퍼는 7.7배이고요. 네.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2022년 3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6.7배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처럼 퍼가 조금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낮다라는 것은 조금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실적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실적은 연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좀 재무 ETF 상으로는 현금 흐름이 좀 좋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러한 부분은 수익 이제 매출이라든가 그리고 기업 실적 면에서 그렇게 우려하지 않는 부분이다라는 리포트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크게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목표가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세요? 지금까지 좀 설명을 들을 때는 테마주다라는 느낌이 좀 오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좀 짧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목표가를 네.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매수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가로 그냥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4,5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3,900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희토류 관련 종목들, 비철금속 관련 업종이 오늘 시장에서 3% 이상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 그 안에서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방망이를 가지고 접근을 할 만하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4,270원대까지 좀 터치가 나왔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4,205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4,500원대, 지금보다 약 한 10% 정도 더 올라간 이 가격대를 설명을 해주셨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900원대를 볼만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HB 투자그룹의 방승재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